스쿨존 내 강화된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하죠.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는데 경북에선 최초로 구미에서 위반 사례가 나왔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시 진평동에 위치한 진평초등학교. 지난 20일 진평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 A씨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차로 친 겁니다. 이 사고로 B군이 차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다리에 경미한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25일부터 스쿨존 내 강화된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 A씨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최초로 민식이법 위반 사례가 됐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민식이법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완점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펜스를 더 해서 인도와 차도를 구분을 한다든가 또는 감시 카메라, 과속 방지턱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개편이 더 확실하게 돼야지 스쿨존이라든가 이런 데서 완전히 보완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 만큼 시민들도 스쿨존 내 안전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스쿨존 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 중입니다. 저희 경찰은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물 등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스쿨존 내 차량 운행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처벌 규정을 강화한 민식이법. 경북 지역에서는 최초로 민식이법 위반 사례가 나오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